네, 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외신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전 캐스터,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9월 첫째 주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인데요. 이제 FOMC 회의에 어떤 전망이 또 나오는지 이에 대해서 외신들도 상당히 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폭을 할 것입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글로벌 이슈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번 주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을 그렇게 많이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난주에는 뭐 매일매일 하루 걸려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 연준과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렇죠. 연준의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씩 좀 압박을 줄여나가면서 어떻게 할지 대응을 지켜보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9월 FOMC에서 과연 금리 인하를 얼마나 단행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용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함께 화면 통해서 그 소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지금 익스클루시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기준금리를 quarter point rate cu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5 베이시스 포인트만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과 또 공개된 연설 등을 고려할 때 공격적인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는 지금 연준 내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FOMC의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 90% 뭐 전반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0.5 퍼센트 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약 10%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의견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로이스 연은 총재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도 논의될 수 있다, 좀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정책을 펴야 한다라는 견해를 비쳤고요. 반면에 보스턴 연은과 댈러스 연은 총재 등은 여러 신호들에 대해서 연준이 과잉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을 했는데, 만약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대로 이번 9월 FOMC에서 연준이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아니라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만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다 라는 이런 보도 내용까지 함께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 지표들일 텐데요. 간밤에도 많은 지표들이 또 나왔었습니다. 유심하게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도 8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 규모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이 내용을 좀 축켜세우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네. 함께 CNBC 화면 통해서 그 지표 내용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미국의 8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 규모가 19만 5천 명 기록했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넉 달 만에 최고치 기록입니다. 제조업 둔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렇게 민간 고용 지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8월 민간 부문 고용 지표는 넉 달 만에 최고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4월 이후 최고 수준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고용 증가 규모가 27만 5천 명을 기록했었는데요. 그 다음 달인 5월에 크게 감소한 이후에 6월, 7월, 8월 이렇게 석 달째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바로 또 트위터를 통해서 Really good job numbers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훌륭한 일자리 숫자다라고 좀 추켜세우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지난 3일이었죠.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라고 하는데 이게 49.1%에 그치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50의 경기 확장과 경기 수축을 좀 가늠하는 기준선이 되는 만큼 이 50 아래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도 우려감을 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 외에 좀 이전에 발표됐던 지표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었을 때 엇갈린 지표 속에서 당분간 미국 경기 전망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에 또 영향을 줄 경제 지표들 또 계속해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미국 증시와 관련된 기업들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빵주 그중에서도 애플을 담당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대한 소식이 또 나왔는데 개인정보 유출 관련 또 이슈가 또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작년 3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고 해서 데이터 스캔들을 통해서 이 페이스북에 5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계속해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졌고요. 또 이외에 좀 미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오면서 작년에 페이스북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또다시 개인정보 노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정보기술 매체인 테크크런치 보도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 페이스북 계정과 연결된 4억 개 이상의 휴대전화 번호가 온라인에 무더기로 노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밀번호로 보호되지 않은 탓에 누구나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은 일부 보도 내용은 확인했다면서도 실제 노출될 계정은 이 4억 개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3월에도 올해 3월이었습니다. 이번 지금 전해드린 내용은 올해 3월 내용인데요. 페이스북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노출되면서 논란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노출된 비밀번호 계정 수는 2억 개에서 최대 6억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비밀번호나 또 핸드폰 번호 노출 사건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도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외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이 데이터 비밀번호 노출 사건보다 더 크게 시장의 호재로 작용한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페이스북의 데이팅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애인 찾기 서비스인 데이터 기능을 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CNN은 여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이제 우리가 라이크를 누르는데 이제는 네. 라이크가 아니라 러브로 이동했다 이런 재미있는 좀 표현을 통해서 또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데이터 기능 사실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미 많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출시를 한 바 있었는데 오늘 페이스북이 이렇게 새로운 데이팅 출시가 이루어졌다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타 다른 틴더, 매치, 범블 같은 지금 함께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나와 있는 이런 데이팅 애플리케이션들이 일제히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상반된 흐름 연출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대한 소식 함께 전해 들었는데요. 구글의 경우는 투자 의견이 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제 CNBC에서 제프리 증권의 투자 의견을 이용해서 지금이 바로 구글의 주식을 매수할 기회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함께 데려와 봤습니다. 기사 내용 통해서 과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확인을 해보시죠. 네. 지금 제목을 살펴보시면 Why you should buy Goog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지금 시점에 구글을 매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프리 증권 쪽에서 추천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이 더 좋은 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본격적으로 공개를 하기 전에 지금 좀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는데요. 구글의 YTD 기준 올해 기준의 상승률을 살펴봤을 때는 S&P 500 지수가 약 17%가량 올해 상승을 했고요. 구글은 그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D 기준으로 약 12%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과도 좀 비교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존이 올해 21%, 마이크로소프트가 36% 그리고 페이스북이 의외로 올해는 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45% 정도 급등을 했고 애플은 35%. 이렇게 좀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구글이 상대적으로 올해 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부진하다라고 오히려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다른 신생 기업들이나 혹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경쟁을 비교해봤을 때 구글의 광고 매출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시미즘이 구글의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고 제프리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구글이 더욱더 좀 재정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투명성을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즉 패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M&A 이슈라든지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서 구글 같은 경우에 앞으로 증시가 상승할 여력이 훨씬 많고 이렇게 이제 구글이 투명하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개했을 때 지금 병들고 있는 주식 상태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구글을 꼭 매수해야 할 시점이라고 추천했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FANG 종목들 중에 이제 오늘 페이스북과 그리고 구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FANG 종목이 사실 요즘 많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부진한 실적이나 혹은 좀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도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 상승했던 뉴욕 증시, 9월 FOMC 회의에 대한 통화정책 전망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페이스북과 FANG주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사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